기타 오픈 스트링 코드 A7, A7 코드의 모양과 찾는 방법, 그리고 소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. 자, 먼저 2번, 두 번째 손가락이 2번 프렛 4번 줄 자리를 눌러주세요. 그리고 3번 손가락도 같은 2번 프렛, 이번엔 2번 줄. 엄지손가락은 6번 줄, 뮤트. 자, 이게 A7 코드의 모양입니다. 자, 다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먼저 두 번째 손가락이 2번 프렛 4번 줄, 3번 손가락이 같은 2번 프렛 2번 줄, 그리고 엄지는 6번 줄 뮤트. 자, 이게 A7 코드의 모양입니다. 손가락 두 개만 사용합니다. 그래서 정말 쉽습니다. A7 코드의 소리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. 자, 6번 줄 뮤트. 지금 엄지손가락이 뮤트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5번 줄부터 베이스가 A, 그리고 나머지 음들. 자, A7 코드의 소리입니다. 둘, 셋. 지금 저는 A7 코드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A 코드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A7에 도전한다고 생각을 해요. 자, A 코드 따로 외우고 A7 따로 외우고 이런 식으로 코드 외우지 마세요. 이런 식으로 외우면 코드 가짓수만 많아집니다. 자, 기본적으로 A 코드를 잡았으면 여기서 4번 손가락인 새끼손가락을 떼세요. 그리고 3번 손가락이 한 칸 아래. 자, 이게 A7입니다. 그쵸? 다시 A, 새끼손가락 떼고 3번 손가락 한 칸 아래 A7. 자, A, A7, A, A7. 자,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코드들은 다 이렇게 연계성, 연관성이 있습니다. 모양을 따로따로따로 다 하나하나씩 일일이 외우지 마시고 가만히 연구해보면, 자, 코드가 하나씩 다 이어진다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. 그걸 빨리 깨우치셔서 많은 코드들 외우시는데 효율적으로 시간 투자 잘 하시길 바랍니다. A7 코드 역시, 자, 6번 줄 뮤트 해야 합니다. 그리고 베이스가 5번 줄부터 이렇게 울려야 하는데, 만약에 6번 줄 뮤트 하지 않으면 이 코드는 진정한 A7이 아닌 분수 코드. 자, 베이스는 E, 그리고 분자는 A7, 즉 A7 over E라는 코드가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6번 줄 엄지손가락으로 뮤트해 주세요. 그리고 완벽한 깔끔한 A7 소리를 꼭 내주십시오. 자, 뮤트는 줄이 떨리는 걸 막아주는 행위. 자, 이게 뮤트죠. 소리가 안 나죠. 누르면 납니다. 근데 대주면 줄이 떨리지가 않기 때문에 소리가 나질 않습니다. 자, 이거 이 행위를 6번 줄, 네,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. 뮤트, 베이스 반드시 5번 줄부터 울릴 수 있도록 연습해주세요. 뮤트 꼭 연습해주세요. 맑은 A7 코드의 소리를 내려면 제가 항상 강조하고 너무 많이 말한 그것, 바로 손가락 모든 마디를 다 구부려주세요. 절대 손가락 피시면 안됩니다. 자, 첫 번째 마디까지 다 구부리세요. 구부려야 이 볼록한 부분이 아랫줄을 건들지 않아서 뮤트 현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자, 손바닥을 넥 뒤에 대지 마시고 이 부분, 자, 이 부분만 넥 뒤에 대세요. 처음엔 그럼 자연스럽게 손가락이 이렇게 기타 바디 쪽으로 당겨지면서 세워지게 됩니다. 자, 기타 바디 쪽으로 손가락을 당기면서 세우세요. 그러면 손바닥이 넥 뒤에 닿지 않고 이 부분만 닿게 됩니다. 그랬을 때 손가락 등이 정면을 보게 되죠. 자, 이 두 가지, 손가락을 다 구부리고 기타 바디 쪽으로 당기면서 손가락을 세워주세요. 그랬을 때 맑은 A7 코드 소리가 잘 나게 될 겁니다. 이렇게 A7 코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모양 그렇게 어렵지 않고 손가락도 딱 두 개만 사용하는 정말 쉬운 코드입니다. 여러분, 그동안 악보에 A7 코드가 나오면 아, 이건 그냥 모르니까 A 코드를 쳐야지
하면서 쭉 연주해 오셨다면 이 기회에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세븐스 코드가 나오더라도 겁먹지 마시고 A7 확실하게 잡아주셔서 이쁜 코드 진행 잘 연주하세요. 자, 들어보시면 A코드와 A7 코드는 소리 차이가 확실하게 있습니다. 자, 들어보세요. 시작! 이 반음이 떨어지는 그런 멋진 진행이니까 자, 반음이 떨어지는 소리 A7 코드 꼭 외우시고 소리도 잘 내셔서 멋진 기타 연주생활 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